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투표. 예, 국민투표를 삭제하고 유사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네, 국민투표 삭제하고 헌법 개정, 유사내각제가 그렇게 급하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참 아, 진짜 뭐 이게 우리 국민인지 뭐 뭐 개돼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런 발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더 이제 가슴 아픈 현실은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국민투표 없이 헌법이 개정되든 말든 간에 그게 뭐 우리 먹고 사는 거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국민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저는 너무나 참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왜 그토록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마치 이제 한국이 옛날 한국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국민들이 뭐 5명 모이면 신고하고 그러한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상해졌다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오늘 저는 뭐 진이 다 빠졌어요. 이거 뭐, 정말 너무나 분노를 하니까 사람이 진이 다 빠지네요, 진짜로. 정말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 그게 더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어리범님, 교수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삼복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고객님, 엄청 덥네요. 보이콧님, 하이, 네. 초코아임님, 네, 김진표 저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미남님, 이제 국회 홈페이지 국민투표는 없어지는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참 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다가 공산주의를 할 것인지, 사회주의를 할 것인지, 민주공화국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반, 네, 국회의원 반이 발의하든지 대통령이 발의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 투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국민 투표를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상 국민 투표가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거의 뭐 1년, 지금이 7월이니까 1년 5개월 동안 계속 이 내각제, 유사내각제 막아야 된다. 국민투표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마지막에 할때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그 나가자님이 국민투표를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헌법에 국민투표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국민투표를 안할 수가 있나.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진짜 현실이 되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 나가자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정말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국민투표를 삭제해 버리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할 생각을 합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에 이 국민투표를 한 곳을 보면은 네, 국민투표를 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투표 그래서 튀니지라는 나라도 국민투표에서 94.6%가 찬성해서 개헌을 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칠레. 칠레도 9월에 국민투표 찬반 운동을 개시한다.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투표가 많은 나라들이 국민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도 내년 10월 분리독립 국민투표를 재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지역을 합병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사법제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요. 네, 그래서 국민투표가 마지막 국민들의 결정이 되는 거죠. 칠레도 네, 오는 9월에 국민투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라는 것이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이 이제 국민투표거든요. 네, 그래서 덴마크도 EU 공동방위 참여 국민투표 출구 조사가 찬성 66%다 해서 여기도 덴마크도 국민투표를 실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마지막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게끔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도 이렇게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라는 것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삭제하고, 국민투표를 삭제하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예, 이거 용납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될 수 있느냐. 참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헌 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안을 했고,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까지 붙이는 이러한 헌법이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 다음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투표를 없애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네? 아, 여러분들 정말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그 헌법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국민투표를 없앤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냥 차라리 국민을 다 없애는 게 낫겠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도 국회의원들끼리 하고, 그래서 이제 유사 내각제가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뽑아버리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이 진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다수당이 내각의 수상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제 대통령은 허수아비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 지네 마음대로 헌법을 막 바꿔버리면은 뭐 그냥 국회의원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민 투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수 없는 건데, 이 국민 투표를 없앤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개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개돼지만도 못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투표 필요 없이 그냥 자기들이 헌법을 막 바꿔버리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은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우리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막 가슴에서 복받치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고 해서 눈물이 철철 흘렀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언론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국민투표 없이 국민투표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어요. 너무 이상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국민투표 없이 개헌을 한다라는 발언을 하는 국회의장이 있는데, 언론도 침묵하고 있고, 방송도 침묵하고 있고, 교사도, 기자도 다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국회의원들이 왜 침묵하죠?
민주주의 국가라면서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헌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침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언론이 다 통제된 거, 된걸 거예요? 예? 언론이 다 통제된 걸, 됐나요? 이게 진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국회의원들은 뭐 분신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쯤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분신 자살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관심도 없어요.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바꾸든 말든 국민투표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참 신기한 상황이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헌법 정신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휴가를 갑니까? 지금 국민들이 휴가 가지 마라. 휴가 반납해라. 아니, 지금 대통령 된지두 달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신입사원이 두달 됐으면 휴가 갑니까? 휴가 안 가요. 왜? 아,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휴가를 가지. 아니, 지금 무슨 휴가가 그렇게 급합니까? 휴가가 속보에 나오고 있고, 응? 국민들은 자살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도시 소멸이 더 심해져갖고 지금 난립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지금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은 인구 소멸하는 지역에 외국인들로 채우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사에 보면은 법무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채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해서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25일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고, 이는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번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 인구 확대, 경제 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 지역에 외국인들을 배치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되면은 거주비자를 주겠다. 거주비자를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소가 시작됐다. 어제 그 발표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채운다. 그동안 380조, 저출산 380조라는 저출산 금액은 다 어디다 써먹고, 이제 지방 소멸에 다 외국인들로 채운다. 뭐 외국인들 관리 능력이나 있습니까? 지금 불법 체류 문제부터 마약, 외국인 범죄 문제가 범람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리 능력도 없는, 그리고 비리에 뒤집힌 비자 비리 또 엄청 생길 겁니다. 이제
비자 비리 또 엄청 일어나서 저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출입국 비자 비리가 엄청 터져 나올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표권까지 줬잖아요. 외국인 투표권. 네, 외국인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외국인 투표권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적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마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다 침묵한다라는 것도 신기해요. 그놈의 정의당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발언하면은 국회의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발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소 정당들은 왜 침묵합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지금? 아니, 군소 정당들 왜 침묵하는 거야? 응? 이게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국가혁명당도 마찬가지예요. 국가혁명당도 침묵하면 안 되죠? 그 국가혁명당 대변인 뭐 합니까? 당대표 뭐 합니까, 지금? 이거 침묵하면 안될 문제예요. 또 조원진, 응? 그 우리 공화당, 이거 침묵하면 될 문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정당들도 다 침묵하고 있고, 저는 아주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이었거든요.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민투표를 삭제하고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지금 뭐 국민들이 난리 났겠지 했더니 언론도 침묵, 기자들도 침묵, 방송도 침묵, 교수들도 침묵, 교사들도 침묵, 다 침묵이야, 다 침묵.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잘 몰라요. 헌법이 뭐고, 또는 그 헌법을 바꾸는데 국민투표가 의무조항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헌법을 바꾸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대한민국을 그냥 사회주의로 하자.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추진해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냥 모르나 봐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몰려가가지고 그 국회의장 탄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안 되면은 분신 자살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헌법 개정을 하는데 국민 투표 없이 헌법 개정을 하자. 아니, 그 잘난 우파들 다 어디 있어요? 그 잘난 유튜버, 우파 유튜버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좌파라 그러면은 항상 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독재와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독재와 싸우는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 독재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심각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네. 권문일님, 군부에 외치는 게 빠르다. 몰라요. 군부는 왜 가만히 있고, 군인들은 모두가 왜 침묵하는지는 그게 신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네, 만달님. 네, 기가 막히네요. 간첩인 것 같아요. 국민투표해도 지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할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저도 진짜로. 그런데, 국민투표를 삭제한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양정장님. 더운 날 미친놈들 더위 먹었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이런 거에 대해서 황교안? 이런 사람들은 왜 침묵하죠?
아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면서 왜 침묵하지? 민경욱, 왜 침묵하지? 예? 공병호 TV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국민들,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예? 오근호 TV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아니면은 분노하고 있나? 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네, 비건님, 대대손손 역사책에 기록합시다. 아,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와, 제가 이거는 진짜 제 두뇌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 투표 없이 헌법 개정한다라는 발언이 국회의장의 입에서 나온다? 와, 아니, 무식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 탄핵에 관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이거 계속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1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국민 투표 없이 헌법 개정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 탄핵 1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같이 국민 동의 청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진표 탄핵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게 메시지 고정해드렸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 우리가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합니다. 네, 5만 명이 동의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하고요. 여기 두 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를 KBS에서도 방송을 하고, 네, 그리고 MBN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5만 명 도달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기간이 끝났어요, 한 달. 다시 이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습니다. 아, 참 심각한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머리가 돌아버리겠습니다. 네, 오월해봄님. 김진표가 국회 국민투표도 없앤대요. 네, 그렇군요. 뭐 아주 심각한 정황이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참 신기해요. 네, 그놈의 많은 우파 유튜버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동의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네, 그리고 그 좌파 유튜버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네? 그들은 민주주의의 거품을 무는 자들인데,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 그, 언론 방송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니,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절반이 발의해야 한다.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얘기했어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발의하냐. 국민도 발의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바뀌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는커녕 지금 현재 헌법에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절반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해서 헌법을 바꾸게 돼 있는데 국민투표를 없앤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우리 북한하고 연방제 한다 그러면은 그냥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예요? 응? 뭡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여론조사 지금 조작 엄청 많은 문제 터져도 침묵하고, 응? 부정선거 이 문제 계속 터져도 침묵하고, 그리고 방송보도 불공정해도 침묵하고, 아니, 정말 다 필요 없다고 칩시다. 이거는 헌법에 반드시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헌법이거든요. 현행 헌법인데, 어떻게 국민투표를 없애고, 그리고 헌법을 국회의원들끼리 개정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말 이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언론이나 지식인들, 종교인들 다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 삼성, 현대, LG, SK가 미국에다가 80조를 투자한다 그러고 삼성은 11개 공장을 미국에다 짓는다고 할까? 왜 그럴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정은이가 윤석열 정권이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반도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거든요. 이 고조되는 판국에 대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은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재무장관도. 그래서 이 뭐가 있지 않느냐. 바이든의 계획에 뭐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계속 9조 7조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7조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너무 수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조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계속 투자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은 들러리라도 쓴 것처럼,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그거 들러리 설 일이 아니죠. 그 미국 조우라고 하는 일인데, 응?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왜 거기 들러리를 서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그리고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와 강력범죄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투표권 주고 인구 소멸 나는 지역에다가 외국인들로 다 채운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있고,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일인가? 그리고 세계 많은 개도국들과 개발도상국 국가들과 신흥 국가들은 부도가 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제 또 올렸죠? 0.75를 또 올려가지고, 미국인들은 지금 유럽에서
싹쓸이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높으니까 유럽에서 그냥 부동산도 싹쓸이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가라는 거죠. 물론 미국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 세 번째는 기술 패권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놓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고하게 기축통화를 지키겠다. 이러한 미국의 계산이 있죠. 그런데 왜 한국은 거기에 들러리를 설까요? 제가 그랬다고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과 맞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수상해. 왜 대기업들이 저쪽으로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그 대기업의 많은 가족들이 또 이동하게 될 텐데, 피난 가나?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갑자기 김정은은 전멸될 것이다. 그리고 왜 해외로 7조 원이 빠져나갔는가? 그리고 미국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미국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알고 있고, 국정원은 분명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알고 있어요. 국민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한 정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헌에 대해서도 어떻게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아니,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탄핵해라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발언이 없어요, 지금. 또그 민주당. 그놈의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요. 국힘당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뭘까요, 도대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정황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할 수가 없고요. 심각한 정황으로 대한민국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장이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투표를, 네, 모두들 미국으로 이민, 나중에 팽당할 텐데, 나중에 이방인으로 다 팽당하죠. 서러워요, 서러워. 네, 서러운 이방인 생활을 원하시는 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도 없고, 네, 뭐, 양심도 없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침묵하고, 지식인들도 침묵하고, 종교인들도 침묵하고, 이러한 정황. 그리고 지금 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스마일님, 교수님 말은 정치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들이 알아주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국민들이 알아주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참 저는 신기합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는데 예, 국민투표를 삭제하고 헌법을 개정한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고,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신기할 따름이고, 나가자님, 윤통도 이미 동조한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그 예전에 보니까 그 권성동이 내각제 모임을 주도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윤 대통령도 분권형 대통령제, 또뭐 안철수도 분권형 대통령제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피곤하면은 그냥 검수완박 합의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검찰들이 우리 수사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경찰들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유사 내각제 쪽으로 가면은 자기들은 편하겠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국민이 아니죠. 국민 주권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남님, 허경영만 외치세요. 아니, 허경영 후보는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저 뭐, 120억 광년에서 온 신이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아요. 이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는 정치지. 자꾸 뭐 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멀어져 갑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야죠, 방법을. 방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냥 신 하다가는 국민들한테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남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곧 하늘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 예,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지.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 가지고 내가 신이다, 신이다, 신이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예?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걸 국민들이 그걸 찍어달라 안 찍어주면 국민들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왜 8번을 떨어졌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제가 이뭐 우리 사무실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민심.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알아보긴 뭘 알아봅니까?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민심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민심을. 예? 그래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윤석열 후보가 내가 120억 강연에서 온 신이다 막 이러면은 국민들이 신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막 찍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예,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치는 꼭 정치로 가야 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실
신이다, 내가 구세주다, 뭐 내가 정도령이다, 내가 미륵불이다,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미친놈 하나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미륵불이 나타나셨습니다. 뭐 구세주가 나타나셨습니다. 뭐 정도령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몇명 그럴 수 있어요, 몇 명. 근데 정치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교냐, 아니면은 정치냐,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강훈 목사가 기독교 정당 계속 만들고 기독교 정당 해도 정권 잡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도 못 나왔어요. 예? 또 통일교가 나와가지고 통일교에서 계속 뭐 내가 국회로 들어간다 해 통일교 찍어줍니까? 통일교 신도들 그렇게 많아도 국민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전에 또 어떤 뭐 스님이 나와가지고 불교 정당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불교 뭐저 세상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찍어줍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 예, 정신 차려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한 정책으로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자꾸 내가 신이고 뭐 내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뭐저 천사 주면서 1억 받고 백국명패 300만 원 받고 축복 주고 막 이러면은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가 그냥 큰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막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는 진정성, 진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저도 허경영 그전 후보의 정책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정책으로 국민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 무슨 백국명패가 대단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제발 내가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금 한쪽에서는 국민 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하자 그러는데 그런데 자꾸 저신 얘기하고 막 그러면 내가 신이다 신이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경영 전 후보는 무슨 영성산업을 하려면 영성산업 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백국명패를 팔든, 대천사를 주든, 뭐 축복을 주든, 상담을 하든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철저한 진정성과 민심, 그리고 정책으로 하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만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이런 중대한 정황입니다, 지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뿌리 뽑아놔야 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무시무시한 일은 지금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고요. 여러분들도 국민투표 없이 개헌을 하겠다라는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또 국회에서도 누구 하나 양심의 발언을 안 한다. 또 지식인들도 양심 발언을 안 하고, 대학생들도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대학생들, 적어도 법학과 학생들은 기본인데, 대한민국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대학생들도 그냥 전혀 침묵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희망 없는 겁니다. 예, 우리 빨리 그냥 다 그냥 그만두고 자연인이 되든 예, 저 외국으로 나가든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지금 침묵하고 그리고 그 잘난 우파 유튜버들 또그 잘난 좌파 유튜버들 그 잘난 기자들 그 잘난 교수들 잘난 그 지식인들 잘난 종교인들 다 침묵한다? 그럼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넘어간 거예요. 이미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냥 헌법 국민투표 없이 헌법 개정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든, 공산주의 할아버지를 만들든, 사회주의를 만들든, 사회주의 뭐 할아버지를 만들든, 우린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아주 이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대학생들이 왜 침묵하지? 난 그게 신기하는 거예요. 그래, 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뭐 그렇게 판결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 쳐도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국민투표 없이 헌법 개정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침묵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군소정당들이 침묵하고 있고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예, 황교안. 그 황교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외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나도 뭐 국민투표 없이 그냥 개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끝난 겁니다.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네, 뭐 오근호 후보라든지 예, 또는 공병호 TV도 부정선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 안 한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냥 다 죽었다. 양심은 죽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언론의 침묵과 많은 지식인들의 침묵, 예? 그리고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대한 탄압. 요즘에 제 채널은 계속 제재를 받고 있어요. 뭐 내가 나쁜 얘기 합니까? 간첩입니까? 왜 제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리고 전에도 방송 중지를 시켰잖아요. 요즘에도 계속 제재야, 제재. 아, 저도 힘들어요. 예. 근데 제가,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이거 김진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발언하는데 다 제재 걸어놨어.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나 신기한 거야. 아니, 이거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라면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저는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갤럭시스타님, 국민을 유령 취급하는 거지. 네. 유령이 아니라 그냥 빨리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리 가라, 그냥. 니네들 외국으로 나가든, 지금 너네들 뭐 삼성, 현대, LG, 뭐, 해외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 봤지? 니네들도 빨리 나가. 예. 아니면 요즘에 자연인 계속 보여주잖아요. 예. 그 자연인 보여주는 이유 모르겠니? 알아서 깨닫고 산속으로 들어가든? 예.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진짜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투표를 없이 헌법을 개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대학생들이 침묵하고 그
그 잘난 서울대 학생들이 침묵하고, 그 엘리트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는 그 연세대, 뭐 고려대 이런 학생들이 다 침묵하고, 그 기자들이 침묵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희망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네, 정말 희망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지금 지켜보고 저도 판단을 해야겠어요. 이거 뭐 제가 분명히 제가 혼자 분신 자살을 해도 저만 미친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저는 진짜 오늘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뭐 심장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울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참 가슴 아프게 울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혼자 저만 혼자 미친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근데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를 삭제하자? 이거를 윤 대통령과 논의한다? 그러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대학생들이 다 침묵하고, 언론 기자들이 다 침묵하고, 그런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이 11개 공장을 만들고 미국에다가 SK도 38조를 투자하고 현대차 공장을 만들고 LG도 재무장관 만나서 투자를 논의하고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다 가만히 있어. 언론은 막 미국 방송이야. 미국 방송. 네, 뭐 SK가 38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11개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미국 방송이야, 미국 방송. 한국 방송이 아니에요. 미국 방송이에요. 한국의 일자리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한국의 기업을 유치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들러리 서시는 겁니까? 이렇게 언론이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방송이야. 그냥 뭐, 바이든이 땡큐를 9번 외쳤습니다. 저는 제가 미친 건지, 뭐 세상이 미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응? 또 7조 원이 은행을 통해서 빠져나갔다.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 어디로? 뻔히 알잖아요, 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세상이, 아, 근데 이거 뭐, 그거는 그렇다 치,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와, 이거는 헌법에, 응?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국민투표를 빼고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그냥 얘라 모르겠다, 공산주의 합시다. 얘라 모르겠다, 북한하고 그냥 연방제 합시다. 얘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 뭐 국민들 선거도 귀찮게 국민들 다 빼버립시다. 다 그냥 해도 그냥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무슨 희망이 있겠어? 오직 희망은 저도 국민밖에 없다. 국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오직 국민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국민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예?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진짜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해. 예, 저 혼자만 미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주 신기해요. 제가 해외에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가 전문대학교를 만들려고 모아놓은 돈을 그 아주 저한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갖고 해외로 튀었는데 그때 그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때 참 신기한 게 저는 아주 괴로운데 학생들이 다 침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와, 이게 공산주의구나. 예, 학생들이 다 침묵하는 거예요. 다 침묵. 다 침묵해요, 그냥. 아무런 노 코멘트.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다 로봇이 돼 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공산주의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공산주의구나. 그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 투표를 없이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러는데, 와,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하고,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대학생들이 침묵하고, 국민들이 침묵한다? 그러면은, 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때 느낌하고 똑같아요, 지금 느낌이.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 참 공감이 되네요. 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이 7조가 해외로 빠져나갔죠. 네, 그리고 삼성이 11개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고 했죠. 네, 또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죠. 네, 그리고 또 SK도 38조 투자한다고 했죠. LG도 재무장관 만났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대기업들 미국으로 계속 옮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기술 패권을 잡고, 기축통화 패권을 잡고, 그리고 자원 패권을 잡는 거죠.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서 자원 패권을 잡고 미국인들은 아주 싼 값에 많은 물건들을 싼 값에 들여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반면에 개도국들은 국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이미 9조 원이 빠져나갔죠? 근데 7조 원이 빠져나갔죠? 7조 원만 나가겠어요? 아주 엄청나게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강력 범죄 증강 여기에다가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380조 다 썼나 이제는 이제 뭐 지방 소멸을 외국인들로 다 채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마약청 만들어야죠. 마약청 만들고, 이민청 만들고, 마약청 만들고, 외국인 범죄청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서민들은 아주 범죄공화국, 범죄소굴에서 아주 안타깝게 살아갈 그러한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진짜 국민 투표 없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침묵하고, 지식인들 침묵하고, 대학생들 침묵하고, 정치인들 다 침묵하고 그러면은, 진짜 짐 싸서 빨리, 해외로 나가든, 아니면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원시인이 되든, 아, 아주 이 미친 세상에 아주 저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는 오늘, 막 눈물을 많이 흘렸다니까요. 근데 막 저처럼 사람들이 분노하겠지 했는데, 이게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망조. 고생하시네요. 진짜 망조입니다, 망조. 네, 끝장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안 울어요, 안 우는데 가슴 속에서 눈물이 막 솟구쳐 올랐어요. 그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진짜로, 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예?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민 투표 없이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침묵한다.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언론, 방송, 지식인들, 예? 그 잘난 교수들, 예? 그 잘난 총장들,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너무나, 예,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 안타까운. 네, 미경님, 제가 주변 지인한테 현 상황을 얘기했더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도 막 분노해서 지인한테 얘기했는데 딱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냥 뭐, 국회의원들이 뭐 정당 보조금 500억을 가져가도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없고, 선거 보조금 1,500억을 가져가도 할수 있는 게 없고, 거기에다가 선거 보증금이다 해가지고 또 6,000억을 가져가고, 특활비다 9,800억을 가져가서, 청와대에 상납을 하든, 어디 또저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든, 우리는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난번에도 5천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을 했다가 뭐몇명 그냥 뭐 처벌받는 신용만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뭐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7조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거 밝히겠습니까? 예, 밝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7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속보다 윤석열 8월 1일부터 5일까지 휴가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휴가 반납해야죠. 두 달밖에 안된 신입사원이 무슨 휴가를 갑니까? 국민들 죽어나가고 있고, 국회에서는 지금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하자 그러는데, 그 윤석열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헌법 정신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국민투표 없이 헌법 개정을 하자? 이거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 얘기해야 될 때지, 지금 휴가 갈 때입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네,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뭐. 예, 국민들이 깨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또 보겠습니다. 아, 국민들이 좀 오늘 계속 이 영상 많이 올렸는데 좀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네, 분노가 치밀어 화병이 날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엔 애국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가슴 아파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